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 1년 6개월 동안 67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022조 1천억 원으로 1년 6개월 전보다 17.6% 늘었습니다.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와 비교하면 83.8% 많은 것입니다.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계속 부담해야 해서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이야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